안녕하십니까. 저자 김광용입니다. 이번 강의는 챕터 2 기출 따라하기 2입니다. 문제 1 기능평가 툴 도구 활용. 01 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가로가 450, 세로가 600. 자, 나머지 설정 값들은 언제나 동일하죠? 해상도는 72,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화이트, 백그라운드 콘텐츠 흰색. 자, OK를 클릭해서 새 캔버스를 만듭니다. 자,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 Save As. 자, 기출 따라하기 2-1. 저장 단추를 눌러 저장하고, 작업한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O를 누르거나 회색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오픈 열기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2급-1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Move Tool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온 후에 작업창의 사이즈에 맞게 배치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아가로 바꿔줍니다. 자, 세 번째는 이미지 복제 및 변형.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두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사과 이미지를 클릭하여, 자, 한 번에 선택이 안 되니까 옵션 바에서 Edit Selection 혹은 플러스 탭의 팁에 있는 것처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선택 영역에 추가합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Move를 클릭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사과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Ctrl T를 눌러 오른쪽 단추를 누른 후 Flip Horizontal 가로로 뒤집기를 선택하고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Move Tool을 선택한 후 화살표키, 방향키를 이용해서 상하좌우를 정교하게 배치한 후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G를 누릅니다. 자, 네 번째 하트 모양 만들기. 도구 상자에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클릭한 후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 쉐이프의 목록 표시를 클릭하여 하트 카드를 선택하고 레이어 스타일은 없죠. 스타일은 없고 컬러는, 자, 색상은 임의회색 두 가지인데 임의회색이지만 FFCC FF로 설정하고 그렸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질 위치에서 드래그하여 하트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후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큰 하트로 바꿔줍니다. 쉐이프 계열이기 때문에 선이 남아있죠? 그 레이어 팔레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을 없앤 후에 다시 큰 하트를 선택하고, 자,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색상만 바꿔주면 되겠죠? 색상은 우리 규제에서는 CC66CC로 그렸습니다. 자, OK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작은 하트를 그려줍니다. 자, 위치를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작은 하트로 바꾸어줍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horizontal type tool, 글꼴은 수평 문자도 그죠? 글꼴은 바탕. 거기는 48포인트. 색상은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로 채워줄 거니까 임의의 색이어도 상관없겠죠. LOVELY 점점점. 옵션 바에서 Commit any current editor 확인 단추를 누르고 도구 상자에서 Move to를 선택한 후 자, 위치를 조절해 줍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라디언트를 클릭하고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FF00FF OK를 클릭하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에서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00FF 자, OK를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에디터, 그라디언트 편집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글자가 적용된 각도를 보면, 우리 출력 형태와 같으니까, OK를 클릭해서, 모든 작업을 마칩니다. 자, 다섯 번째 정답 파일로 저장하기는 앞강에서 다 강의를 했으니까 생략하고,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2, 기능평가, 사진 편집 기초. 01, 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L을 누르고, 가로가 600, 세로가 400. 나머지 설정값들은 72,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화이트로 맞춰주고 OK를 클릭합니다.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 Save As. 자, 기출 탈하기 2-2로 설정해주고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작업한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Ctrl O를 누르거나 회색 배경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여 열기 대화 상자 노출한 후 2급-2 이미지에서 2급-4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Move Tool 이동 도구를 선택한 후 2급-2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가져온 후에 창에 맞게 배치합니다. 자, 세 번째, 색상 보정하기. 도구 상자에서 자동 선택 도구, 매직완드 툴을 선택한 후, 사과 이미지를, Add to Selection이 선택된 상태, 혹은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체가 선택될 수 있도록 클릭하여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이미지 메뉴에 Adjustment 조정에 Hue Saturation을 실행하고, 색조 채도지요. 색조 채도 대화 상자에서 우리 휴 값을 교재와 같이 43. 그다음에 세츄레이션 값33 이렇게 설정하고 물론 시험에서는 값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휴 위주로 색상을 보정하고 안 되면 밑에 세츄레이션도 혹은 라이트니스 이런 걸 약간씩 슬라이드 바 조정을 해서 원하는 색상까지 될 때까지 조절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이제 모자 이미지를 선택해야겠죠? 자, 매직완드 툴로 클릭하고 이 모자의 검은색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흰색 부분은 지금 선택 영역에서 제외가 됐죠. 자, 우리 좀 확대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플러스 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올가미 도구나 자석 올가미 도구 여기선 우리 올가미 도구 라소 툴을 선택하고 역시 Add to Selection 옵션 바에 선택 영역에서 추가를 선택한 후에 이 흰색 부분을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 영역에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선택 영역에 추가가 됐죠? 이쪽에 조금 정교하지 못했으니까
서브트랙 프롬 셀렉션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선택하고 뺄 부분만을 약간 드래그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색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에 어저스먼트 조정 컬러 밸런스를 실행하고 우리 교재처럼 마이너스 100, 0, 플러스 100 이렇게 해서 파란색 계열, 청색 계열의 이미지로 보정을 한 후에 OK를 클릭합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를 누릅니다. 네 번째 액자 제작. 자, 우리 여기 아까 확대했으니까 원래대로 축소하고요. 사각형 선택들을 선택한 후에 액자가 그려질 이미지, 액자가 그려질 이미지를 부분만큼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대부분의 액자는 보통 약한 30픽셀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로눈금자와 세로눈금자를 이용해서 30cm 정도 맞춰서 그려주면 되고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합니다. 자,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에 아티스틱, 예술 효과, 그 중에서 스펀지 효과를 클릭하고, 기본 값으로 설정해서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한 후에, Edit 메뉴, 편집 메뉴에 스트로크, 선을 클릭하고, Y스 폭은 OPX고, 컬러는 33, CCCC로 설정한 후에 OK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OK를 클릭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를 누릅니다. 다섯 번째 이미지 편집. 2급다시 사의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매직 완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한 후 흰색 배경 부분에서 클릭하여 배경을 선택한 후에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그러면 곰 인형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설정되었죠. 도구 상자에서 Move 툴을 이용하고 드래그하여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Ctrl T를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하고 자유 회전시켜서 회전한 후에 자 우리 출력 형태처럼 배치한 후 조금 더 줄일까요?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클릭하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자, 우리 설정 값은 기본 값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드랍 섀도우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2급까지 3의 이미지를 요 하트 모양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마그네틱 라소 툴, 자석 올가미 도구를 선택한 후에 요 경계선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시작 부분으로 연결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고 도구 상자에서 Move 툴을 이용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Ctrl T를 눌러서 회전시키고 크기도 조절하여 적절하게 위치를 배치한 후에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선택하고 스트로크, 선 크기는 3px고 컬러는 자 빨강색이네요. FF0000 자 OK를 클릭해서 적용하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드랍 섀도우를 클릭한 후에 우리 기본 설정 값으로 놔두고
OK를 클릭하여 드랍 시도 효과까지 적용시킵니다. 여섯 번째 문자 작업.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ype Tool,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글꼴은 굴림, 크기는 36포인트, 색상은 빨간색 FF0000. 자, OK를 클릭한 후에 글자가 입력될 위치에서 클릭한 후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세상을 웃음 짓게 하는 이유. 자, 우리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한 후에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선택하고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Layer Style 단추를 클릭하고 Stroke 선 크기는 EPX고 컬러는 흰색 FF. 자, OK를 클릭하고 드랍 섀도우 효과,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드랍 섀도우를 클릭한 후에 우리 설정 값은 Distance 거리는 9, 스프레드는 2, 사이즈 크기는 3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우리 출력 형태처럼 회전하고 위치도 약간 조절한 후에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모든 작업을 마쳤고,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 기능 평가 사진 편집. 01. 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로 출원 후, 가로가 600, 세로가 450. 자, 나머지 설정값 언제나 동일하죠? 항상 동일하게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 Save As. 자, 기출 따라하기 2-3이 되겠죠. 저장 단추를 클릭해서 저장하고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Ctrl O를 누르거나 회색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열기 대화 상자로 출원 후 2급-5에서부터 2급-8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2급-5 이미지를 무브트를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작업창에 가져오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작업창의 사이즈에 맞게 크기를 조정한 후 엔터를 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하늘로 바꿉니다. 자,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에 아티스틱 예술 효과에 러프 파스텔, 거친 파스텔을 클릭한 후 기본 값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레이어 마스크. 2급-6 이미지를 무브트를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한 후에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꽃으로 바꿔줍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Layer Mask,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선택해서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추가하고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리니어 선형이 아니라 레디얼 그라디언트, 방사형 그라디언트, 원형 형태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고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을 클릭해서 블랙 화이트를 선택하고 검정 인색이죠? OK를 클릭합니다. 뒤에 리버스를 선택해서 시작과 끝의 위치를 반전시킵니다. 그런 후에
꽃 중심부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바깥쪽 부분을 원형이니까 방사형이니까 바깥쪽 부분으로 드래그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저렇게 꽃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보면 꽃이 있는 부분이 하얀색이고 나머지 부분이 검은색이 됐죠.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마스크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2급-7의 이미지 중에 2급-7의 이미지에 아가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마그네틱 라소 툴 자석 올가미 도구를 선택해서 아가의 외형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밑에 부분은 어차피 좀 잘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작업장으로 가져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크기하고 회전도 시키고 꽃 이미지에 맞게 배치합니다. 자, 엔터를 쳐서 프리트랜스폼을 종료하고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 이름을 아가로 바꿔줍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외부 광선, Outer Glow를 선택하고 우리 교재처럼 스프레드는 10, 사이즈 크기는 54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외부 광선이 적용이 됐죠. 자, 이제 2급-8의 이미지를 꽃의 이미지를 선택 영역 설정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흰색 부분을 클릭합니다. 선택 영역을 반전하기 위해서 Shift Ctrl I를 누르고 무브 툴을 클릭해서 작업창으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Ctrl T를 누르고 사이즈를 조절한 후에 위치도 적절히 배치하고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노란 꽃으로 바꿔줍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 Add a Layer Style, Out Glow 외부 광선을 선택하고 우리 스프레드는 4, 사이즈는 16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Ctrl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하고 이동한 다음에 Ctrl T. Ctrl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배치해서 위치를 배치하고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레이어 이름을 작은 노란 꽃으로 바꿔줍니다. 다섯 번째, 꽃 모양 만들기.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옵션 모드는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 그 다음에 쉐이프의 목록 표시를 클릭해서 플라워 7 선택을 하고 칼라는 00, 9900. 자, OK를 클릭한 후에 적당한 위치에서 드래그하여 꽃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레이어 스타일 추가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 Add a Layer Style, Outer Glow 외부 광선. 자, 우리 교재처럼 스프레드는 4, 크기는 8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쉐이프 선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레이어 한번 선택하고요. 여섯 번째 문자 작업.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ype Tool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글꼴은 굴림 크기는 48포인트 색상은 우리가 33cc. 자, OK를 클릭한 후에 우리 아기라고 입력합니다. 자,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서 문자 입력을 마치고 크리에이트 와프트 텍스트 단추를 클릭한 후 스타일을 인플레이트
부풀리기로 설정하고, 밴드 구부리기는 기본값으로 놔둔 후에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Stroke. 자, 크기는 EPX, 컬러는 흰색이죠? FF. 자, OK를 클릭하고 드랍 섀도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드랍 섀도우를 선택한 후에 우리 교재처럼 Distance 7, 거리는 7, Spread는 8, 그 다음에 사이즈는 7 이렇게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위치를 좀 조정하게 무브 툴을 이용해서 약간 위치를 좀 조절하고요.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 도구 상자에서 수평 문자 도구, 호리젠탈 타입 툴, 글꼴은 내내 굴림, 크기는 역시 48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은 뭐 나중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채울 거니까 그냥 놔두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생애 첫 생일. 자, 위치를 조금 조절하고, 자, 확인 단추를 눌러서 문자 입력을 마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다음에 스트로크 선 크기는 3px, 컬러는 흰색. FF. 자, OK를 클릭하고 다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선택한 후 그라디언트를 클릭해서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한 후 색상은 역시 FF 0000 빨간색이죠. OK를 클릭한 후 오른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고 색상을 FF 0000 노란색이죠. OK를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OK를 클릭하고 각도 적용된 걸 보니까 우리 출력 형태랑 같으니까 각도는 조절할 필요 없이 OK 단추를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을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악이라는 문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한 후에 옵션 모드는 쉐이프 레이어. 자, 목록 표시를 눌러서 뉴클리어죠? 뉴클리어 선택한 후 스타일은 없겠죠. 그런 다음에 역시 이것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나중에 색상을 바꿀 거니까 임의 색상 놔두고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자, 그라디언트 클릭하고 왼쪽 컬러 스탑은 CC00CC. 오케이. 오른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흰색이죠? FF. 오케이 클릭하고 다시 한번 오케이 클릭합니다. 자, 우리 적용된 각도도 일치하니까 오케이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종료하면 됩니다. 자, 지금 잘 표시가 안 되니까 우리 다른 레이어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적용된 거, 그라디언트 오브레이가 적용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를 모두 마쳤고,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 실무응용 이벤트 페이지 제작. 첫 번째, 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 노출한 후, 가로가 600, 세로가 450. 나머지 옵션 값들은 항상 동일하게 설정해야겠죠? 해상도 72, 컬러,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화이트. 자, OK를 클릭해서 새 캔버스를 생성합니다. 파일에 Save As를 눌러서 기출 따라하기 2-4로 저장할 파일명을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Ctrl O를 누르거나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Ctrl O를 누르거나 포토샵의 회색 배경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여 열기 대화 상자 노출한 후 2-9, 2급-9에서 2급-12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2급다식구 이미지를 도구 상자에 무브트를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드래그하여 가져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정원으로 바꿉니다. 필터 메뉴에서 텍스처라이저, 텍스처를 선택하고 기본값으로 OK를 클릭하여 필터를 적용합니다. 세 번째, 레이어 마스크. 2급-10 이미지를 무브트를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배치하고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의 레이어 이름을 아가로 바꿔줍니다. 마스크를 생성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의 Add Layer Mask,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클릭해서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추가한 후에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툴,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고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을 클릭해서 블랙, 화이트, 검정, 흰색을 선택하는 OK를 클릭합니다. 경계선 부근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네 번째, 물결 무늬 모양 만들기. 레이어 팔레트에서 Create New Layer,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고 도구 상자에서 펜 도구, 펜 툴을 클릭한 후에 옵션 바이 옵션 모드는 Shape Layer, 칼라는 00 FF33. 자, OK를 클릭하고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지점에서 드래그하여 곡선 패스를 만들고 Alt Anchor 포인트에서 핸들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지점에서도 Alt Anchor 포인트에서 잘라주고 여기 직선 패스니까 Shift 클릭하고 역시 곡선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게 해준 후에 역시 Alt Anchor 포인트 처음 지점을 연결해서 패스로 완성합니다.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조금 수정을 하죠. 자, 이렇게 다 수정을 했으면, 자,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 하나를 더 복사한 후에, 레이어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336633으로 바꿔줍니다. OK를 클릭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 부분으로 크기를 키워서 이와 같이 맞춰주고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레이어 위치가 좀 변경돼야 되니까 펜 작업 레이어를 드래그하여 펜 작업 카피 위로 배치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죠. 자, 2급-11의 이미지를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좀 조절한 후에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 이름을 아가 1로 바꿔줍니다. 역시 오페시티 불투명도를 임시로 70%로 선정하고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트를 선택하고 쉐이프 레이어 하트 카드 색상은 임의의 색이어도 상관없겠죠. 자, 드래그해서 하트 모양을 그려주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약간 회전한 후 엔터를 쳐서 종료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하트로 바꿔줍니다. 아가완 레이어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하트 레이어와 위치를 바꿔줍니다. 하트 레이어의 레이어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한 후에 아가완 레이어와 하트 레이어 경계선에서 Alt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를 누르고 Move 트리 이용해서 약간 아가 레이어를 이동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트 레이어를 선택한 후 Add a Layer Style Stroke 크기는 3px고 색상은 3399FF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인너쉐도우 내부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앵글 각도를 30도로 맞춰줍니다. 자, OK를 클릭해서 적용하고요. 레이어 팔레트에서 아가완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2급-11 이미지를 이건 아까 불러온 거죠. 2급-12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약간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엔터로 마칩니다.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하고 아까 그린 하트와 동일한 거니까 그냥 놔둔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하트를 그려줍니다.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약간 좀 위치를 좀 조절하고 회전도 약간 해서 엔터로 마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1을 드래그하여 쉐이프한 레이어 위쪽에 배치하고 경계선에서 Alt 클릭하여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쉐이프한 레이어를 선택하고 Add a Layer Style Stroke 3px고 색상은 FF99FF. OK를 클릭하고 역시 인너쉐도우 내부 그림자 효과에서 각도 30도인 거 확인하고 OK를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네, 여섯 번째 문자 작업.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1을 선택하고 도구 상자에서 라인 툴을 선도구를 클릭한 후에 옵션 바에서 옵션 모드는 쉐이프 레이어. 자, 이 도형은 화살표 모형이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옵션, 도형 옵션의 목록 표시를 클릭해서 에로우헤드, 화살촉이죠. 요 모양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오른쪽 부분에 화살표 머리 부분이 만들어질 거니까 엔드를 클릭하고요. 와이스와 랭스는 화살표 모양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입니다. 이거는 와이스는 200%, 랭스는 150% 설정하고 컨케이비티는 화살표 뾰족한 부분 반대 부분에 화살표 모양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휘어짐이 심해서 곡선으로 처리가 됩니다. 웨이트는 30으로 설정하고 칼라는 669999. OK를 클릭한 후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적당하게 그려준 후 Move를 클릭하고 위치를 조절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선택하고 Bevel and Emboss 경사와 Emboss 중에 내부 경사 Inner Bevel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Horizon Type Tool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한 후 글꼴은 도둠 크기는 30pt 색상은 검은색 00000 OK를 클릭하고 이벤트라고 입력합니다.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하고 Create Warped Text, 텍스트 변형 단추를 클릭해서 스타일을 플래그, 깃발로 바꿔줍니다.
그런 후에 밴드 구부리기는 마이너스 30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한 후 컨트롤 7을 눌러서 아까 그렸던 물결 모양과 배치가 되도록 위치와 회전 각도를 조절하고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후에 도구 상자에서 수평문자 도구, 글꼴은 도듬, 크기는 48pt, 색상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채색할 거니까 임의의 색상, 자, 베이비 스튜디오라고 입력하고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무브트를 이용해서 위치를 좀 조절하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Layer Style, Gradient Overlay. 자, 그라디언트 부분을 클릭하고 왼쪽 컬러 스탑에서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000099. 자, OK 클릭하고 색상이 세 가지니까 슬라이드 바의 가운데 부분에서 한번 클릭하여 컬러 스탑을 추가하고 더블 클릭한 후에 색상을 FF0000. 자, OK 클릭하고 오른쪽 컬러 스탑에서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FF0000로 설정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자, 적용된 각도를 보니까 우리 출력 형태와 일치하니까 각도 조정할 필요는 없고 스트로크 선 선택한 후 크기는 3px. 색상은 흰색. 자,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Create New Layer,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후에 도구 상자에서 수평 문자 도구. 글꼴은 굴림. 크기는 24포인트. 요것도 그라디언트를 씌울 거니까 색상은 임의의 색상. 착한 가격 GO 느낌표. 자, 위치를 좀 조절하고요.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Layer Style, Gradient Overlay, 그라디언트 부분을 클릭해서 자, 왼쪽 컬러 스탑은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00 FF FF. 오케이 클릭하고 오른쪽 컬러 스탑은 흰색이죠. 흰색 설정하고 오케이를 클릭합니다. 각도가 출력 형태랑 맞지 않죠? 우리 교재처럼 0도로 설정하고 스트로크 선택한 후에 크기는 EPX, 색상은 003300. 자, OK를 클릭하여 모든 작업을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GTQ 2급 동영상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자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GTQ 국가기술 자격고시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